네, 도시화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 이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궁금한 점들 잘 모아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리면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그 내용들 말씀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가 신탁 회사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전문 경영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도 이제 실소유자가 있고 또 요즘에는 다 이제 CEO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을 별도로 둬서 이제 경영만 전담하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신탁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3자로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주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라는 조합원 총회 같은 것들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용어만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중요 사항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주요 사항이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사항들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치도록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업체 선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 선정이라던가 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던가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것이라던가 이런 이제 중요한 사안들은 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정비 구역,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전부를 구성원으로 해서 회의체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합원 총회랑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가더라도 사실 이게 신탁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좀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우선 신탁 회사한테 맡겨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부터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에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을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바뀔 예정이고 이 과거에는 이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부분을 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회사에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내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겉으로 볼 때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 입장 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신탁 조건을 그 채우지 못해서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 어려웠던 점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 부분 신탁 등기를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서 기존의 이제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만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탁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참 이거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신탁 수수료가 몇백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몇백억이라는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도 오르죠. 또 금리도 올라서 사업 수익성이 가뜩이나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신탁 수수료 이 몇백억까지 내게 된다라면 주민들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신탁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던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기존 뭐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신탁 수수료 부분도 이제 주민들이 좀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하기에는 어떤 걸림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이제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신탁 회사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수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수수료도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건축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은 1% 미만으로 이제 신탁 수수료 책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탁 수수료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는 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높은 때에는 비교적 이제 저리로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시공사와 협상을 할 때도 뭐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합 방식에 비해서 시공사가 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우량한 시공사가 좋은 조건으로 시공사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사비 자체도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분양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좀 공사비가 미지급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자금이 대여가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도 이제 기성고에 따라서 날짜 맞춰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사에서도 이제 공사비 단가를 많이 낮춰서 실제로 이제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해서 평당 40만 원 이상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신림 1구역이라던가 뭐 북가자 6구역 그리고 뭐 신계 10구역 이런 데들도 지금 신탁사를 지정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또 일군 시공사를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는 뭐 이런 성공 사례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탁사 지정하고는 세대수를 한 1.5배 정도 늘렸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이제 그 사업성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고,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림매. 근데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죠. 근데 이제 강북권에서는 최초로 이런 브랜드를 달고 이제 짓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사비도 한 15%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신계 19역 이런 곳들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거의 사업이 안 가는 사업지였어요. 그러다가 신탁회사가 이제 그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로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1군 시공사 대우건설을 유치하게 되는 뭐 그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신 후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참 이슈잖아요.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자체도 신탁 수수료를 이제 공제를 해서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신탁 수수료가 뭐 한 1% 미만으로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보고 싶어 하는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보는 게 신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뒤에 해지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발이 묶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신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해지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이 해지 정말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기존에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못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불공정한 신탁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려면은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들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신탁 계약 체결이 좀 가능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표적으로 신탁 계약 해지를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동의해 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사실상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준계약서 안에 보면은 신탁회사가 뭐 계약 체결하고 2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못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보급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어떤 계약 조건들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탁 회사에서도 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수주를 좀 많이 하려고 좀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탁 계약 조건 같은 것들도 잘 협상을 하셔서 좀 공정하게 체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신탁 계약들이 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궁금한 점들 Q&A로 다뤄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 많이 있었는데요. 조합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들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신탁으로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집이 넘어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참 우려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관련된 수수료들에 대한 문제, 뭐 몇백억이 되지 않냐라는 거 생각들을 해봤는데 과거 대비했을 때 수수료가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도 좀 수렴도 해볼 수 있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수수료도 좀 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본 이후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화 경제 플러스 오늘 신탁 방식 관련된 Q&A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